신쿡입니다. 여러분, 뭐가 많이 바뀌었죠? 여기는 새로운 스튜디오가 아니라요. 스튜디오를 꾸미기 전에 이제 빨리 촬영을 하고 싶어서 아직 꾸미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영상을 더 빨리 보여드리고자 일단 한 개만 시험 삼아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신쿡 채널이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신쿡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0만 명 기념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코아쿠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 평범한 코아쿠토가 아닌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코아쿠토인데요. 코아쿠토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글씨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코아쿠토.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A, B 재료로 나눠 놨는데요. 이거는 다 동량입니다. 한천은 아빠 숟갈로 한 숟갈, 그 다음에 설탕은 두 컵, 물은 한 컵 반, 나머지 이제 색소들 필요하겠죠? 냄비에 A 물, A 한천 중약불에서 잘 섞어주세요. 한천가루가 덩어리지지 않게. 가루가 다 녹으면요, 바로 설탕도 넣어줄게요. 이대로 중약불. 불이 너무 세면 타버리니까 약불은 또 너무 약하거든요. 바닥이 눌러붙지 않게 중간중간 한 번씩만 저어주세요. 너무 많이 젓지 말고요. 지금 끓인 지 6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바글바글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불투명한 게 아니라 거품이 꺼지면 투명한데요. 이렇게 주걱으로 했을 때 마지막 방울이 완전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점도가 있는 정도, 이런 정도. 시간으로 봤을 때 6-7분 정도 중약불에서 끓여줬으면요, 거품이 사라지니까 이제 점점 투명하게 바뀌고 있죠. 화이트 색소 몇 방울 떨어뜨려주고 섞어줍니다. 종이컵이나 그릇에다가 이제 3등분 해주는 겁니다. 색소를 이용할 건데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바나나 과즙 색소를 이용할게요.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코아쿠토 만드는 영상처럼 아예 접시에다가 부어버린 다음에 색소를 타시면 돼요. 넓은 쟁반에 부어주세요. 두 개는 한꺼번에 부어줄게요. 이대로 냉장실에서 충분히 굳혀주세요. 짠! 이렇게 충분히 다 굳었습니다. 가장자리를 가장자리를 칼로 이렇게 한번 긁어주면 더 잘 떨어집니다. 또 많이 안 섞이고 이쁘게 잘 나왔죠. 짠! 이거는 쿠키 커터들인데요. 뭐 알파벳, 뭐 숫자, 자신이 원하는 쿠키 커터로 이제 찍어줄 건데요. 신쿠 앞에서 보는 거하고 거꾸로, 거울처럼 거꾸로 해서 그게 바닥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저한테는 지금 거꾸로인데 카메라에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어줍니다. 이대로 냉장고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 짠! 얘네들이 이제 충분히 다 굳었거든요. 다강다리는 칼로 해주면 쉽게 떨어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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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쁘죠, 여러분? 알파벳 이렇게 해놨고요. 저는 그냥 칼로 자를게요. 붙일 때 이게 윗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닥면이고 바닥면이 바닥으로 똑같이 가. 이렇게 만들어준 건요, 바람 잘 통하는 선선한 곳에서 4, 5일 동안 말려줄게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글씨 보이세요? 글씨 진짜 이쁘지 않아요? SIMCOOK Love LO 2 쿡 러브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 숫자? 숫자면 알파벳 이게 봐봐요. 이게 이제 거꾸로 놓은 뒷면 바닥면이고요. 바닥면 선명한데 이 위쪽은 약간 탁하죠. 바닥면은 이렇게 깔끔한데 윗면은 이렇게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바닥면이 깔끔하게 나오고 싶은 부분을 바닥으로 놓고 윗면은 약간 불투명하게. 구독자 20만 명 된 기념으로 이런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런 디저트를 만들어 봤는데 막상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뭐 해피라는 단어, 뭐 땡큐라는 단어 이런 것도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신쿡 200K 러브 이거가 약간 모자란 것 같아서 딱 여기 신쿡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데. 겉은 설탕 씹는 바삭바삭한 식감, 과자 같은 식감이고요. 속은 뭐랄까 약간 양갱 같으면서도 살짝 쫀득하면서 입에서 고슬고슬하게 부서지는 그런 식감이 있는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단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조각, 두 조각까지는 괜찮은데 더 먹기에는 좀 입안이 많이 달다구리한 그런 느낌이 날까요? 이게 또 설탕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왜냐면 많이 먹으면은 단 거는 몸에 안 좋으니까 하루에 많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다시 한번 구독자 20만 명 달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을지,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생길지도 의문이었지만 10만 명이 작년 10월 달에 이제 됐고 이제 5월 달에 20만 명이 됐는데요.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더 열심히 하는 신쿡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는 이사 준비한다고 이제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먹방 영상을 주로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영상이 안 올라왔네 해서 약간 실망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빠른 시일 내 스튜디오랑 모든 거 다 꾸며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주 3회 영상 업로드를 여러분들께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한 초심 잃지 않고 요리도 열심히 하는, 그리고 먹는 것도 열심히 먹고 여행도 다니고 뷰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방면에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영상 보여드릴 수 있는 신쿡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 20만 명 달성 기념으로 코아쿠토 먹는 보석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